기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2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은 11시에 여러분들 종목상담 그리고 업종 대표주들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구독하고 계신 분들 닥터K 방송시간 한번 좀 숙지해 놓으셨다가 유튜브에서 알림이 안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다더라도 방송시간 좀 알아 놓으시면 여러분들 같이 하기 좋겠죠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잠깐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으니까 자 미국이 다우존스가 0.70% 상승 전고점 인근을 뛰어넘는 하지만 이후에 또 전고점이 또 있긴 합니다만 자 스트레이트로 거의 뭐 쉼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인근에 이제 저항대에 도달하긴 했습니다만 강한 상승세 0.9091입니다 반도체도 1.08% 상승 시연 중이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독일도 0.30 영국도 브렉시트 우려 있는데도 잘 가고 있고요 프랑스도 상승 자 중국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1.91% 상승 이제 240일의 저항권까지 다이렉트로 여기 보고 눈치챌 수 있는 거거든요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에 가까운 3일 정도 조정 그리고 강한 양봉 자 니케이도 그렇고요 자 전세계가 양호한데 우리나라만 뭐 약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자 야간 선물 시장에 플러스 0.21% 상승으로 마감했으니 월요일 아침에 우리도 상승 출발 기대해봐도 되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골드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크루드 오일도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제 상승 전환 준비 중이니까 여러가지 측면에서 주식시장 크게 두려움 갖고 매매했던 작년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별로 우려할 거 없고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이전 상황은 조금 그냥 숨고르기지 본격적인 매도가 아니다고 판단하고 이제 사들어오기 시작인지 뭐 두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그 기조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돌발 악재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그죠? 다만 큰 흐름에서 우려할 만한 주식시장 아니니까 크게 주식시장을 옥죄고 있던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마찰 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일까지 시한 넘겨도 추가 서로 보복 관세 매기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어느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큰 부분이 금리 인상 부분인데 FED 제롬 파월 의장이 달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 무지막지하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달래놨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우려할 거 없다 다만 이제 3월 29일로 아마 알고 있는데 브렉시트 최종 EU 탈퇴하는 부분 영국 확정을 지어야 되고요 그 부분 때문에 메이 총리와 야당 부분이 노동당입니까 서로 좀 밀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북미회담 앞두고 있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다음 주에는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다음 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한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없으시면 일단 닥터K가 업종 대표주들 챙겨보고 있다가 종목 상담 넣으면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는 여러 차례 말했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짚어가자면 이제 20일 올라타는 현대건설 모습 보이고 있고 기관 외국인 관심 있습니다. 저 하루 빼고 기관도 관심 있고 외국인도 연달아 3일째 지금 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GS건설도 자, 윗골이 좀 달긴 했습니다만 지켜야 될 선도 지키고 있고 밑에 탄탄하게 다 받쳐놨어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는데 눌림목 여기서 좀 강하게 가고 20일 안 깼으면 좋았는데 깼으나 재빠르게 들어올리는 모습들 위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합니다. 누가? 외국인들요. 그죠? 현대차 여기를 안 깼으면 좋았는데 깬다 하더라도 주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면서 중장기로 들고 가겠다는 생각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12만 5천 건대 오면 상황 봐서 밀린다 싶으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다시 눌려줄 때 매수 이렇게 하는 방향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드디어 입질 매수까지 들어갔어요.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현대차 아까 매수세 한번 보면요 기관이 관심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밑으로 쳐져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매수 들어갔고요. 여기 46,000원 안 깨면 양호하다 생각하고 만약 깬다 하더라도 44,000원권대에서 다시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하면서 지금은 당장 너무 빠른 템포의 매매보다는 수익률을 조금 높이기 위한 약간의 잔파도는 걸러가면서 중장기에 가깝게 투자해도 될 만한 종목들, 돌아서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겠다. 기관의 금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창희 선수가 한전하고 한전 KPS 김내장님 어서 오시고요. 관심 종목이다 이거겠죠. 닥터K도 지금 최근에 이제 관심 종목군들 좀더 세분화하면서 더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한전 KPS는 자회사인 사이이고 그죠? 한전을 이제 유틸리티라는 부분으로 제가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 넣어뒀는데요. 한전 KPS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자주 회자되는 종목들이니까 KPS 아이고 됐고요. 그래서 점점 이제 관심 종목군들 늘려가면서 컨트롤하겠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어주시고 같이 제가 이제 유료 방송 시작한 지 2주 됐거든요. 오픈 멤버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게 6시 되면 눈이 떠져요. 그전에도 물론 뜹니다만, 그죠? 더 정확하게는 6시 20분에 정확하게 오늘도 눈 떴어요. 너무 신기한 게 며칠째 그렇거든요. 뭔가 하면요. 6시에 딜레이된 차트가 6시 20분에 마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제가 딱 차트를 캡처하거든요.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눈딱 떴는데 6시 20분입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야, 사람의 이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잠재의식이라든지 잠재력은 무한하다.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6시 21분도 아니고 6시 19분도 아니고 6시 20분에 연속적으로 눈 뜬다니까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준님 반갑습니다. 우리 양산 사는 동준님 맞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고요. 가져갔던 포트폴리오 YG 엔터테인먼트 꼭대기에서 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눌려주면 다시 관심권 넣습니다. 4만 5천원권으로 이거는 약간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죠? 하루 이틀 정도 딱 눌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고요. 팬놈 또 팬다. 그죠? 자, 그러면 한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한전. 여기서 살수 있는 모양이었겠죠, 그죠? 전이 살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평선 다 받쳐놓고 딱 2개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가 강한 상승 이후에, 그죠? 단기 박스권 노리고, 단기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뒤늦게 따라간 것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그러나 적당히 눌려준다면 한 3만 3천 원권 정도로 적당히 눌려준다면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닥터케이도 관심이 있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삼성전자와도 비슷하다. 그죠? 여기서 이제 240일까지 모든 이평선 다 돌려놓고 이제 단기, 중기 이평선을 슬슬 올라올 것이고 많이 치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으니까 상단, 그리고 내려오기에는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으니까 강한 반등이었으니까 조금 삼성전자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 부위에서 대략 여기 정도, 그리고 여기 48,000원과 46,000원, 44,000원 정도의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선침했으니까 추후 상황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설명하다가도 연계되는 부분들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닥터K의 컨텐츠가 공부하기엔 좋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왜 조회수는 많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죠? 그냥 묻혀 가면 좋겠습니까? 닥터K의 방송이. 그죠?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받고 있고 하면 주변에 주식하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면 무료 채팅방도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료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유튜브나 다음 쪽에 검색을 하면 반드시 도움될 수 있는 방송도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정우 반가. 자, 그래서 한전도 강한 양봉 앤드 거래량이 실렸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한전이 올해 흑자 전환한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작년부터 이제 조금 뜨기 시작했거든요. 아직까지 뉴스가 흑자 전환했다고 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한전 적자 전환? 작년 연료가 상승, 적자 전환, 영업 손실 20일 밝혔다. 흑자로 돌아서는 듯 했다. 그죠? 근데 적자 시현했다. 근데도 올라가네요. 자, 뭔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럼 좀더 연구해 볼까요? 뭐 많은 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자, 두 종목 돌았으니까 한네 종목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에센셜하게. 그거 맞습니까? 어쨌든 엑기스를 뽑아서 방송을 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종목 저 종목 여러 종목도 다 하는 것도 뭐 좋은데, 그죠? 자, 전력 자원 개발, 발전, 송전,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원자력, 원전 수출 이런 거하고도 관계 있는 모양입니다. 한전이, 그죠?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세계적인 원전 설계 기술력 인정받았다. 2018년도는 매출은 조금 증가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감소, 당기순이익도 감소, 해외 매출은 감소했으나 자, 그 정도입니다. 흑자 전환 가능성 있다 했는데 일단 뉴스로는 적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 반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 상단에 단기 박스권이라고 아까 말씀했으니까 치고 갈때 따라가는 건 부담되고요. 눌려주는 33,000원권에서 관심 가져라.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스크린 프린트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패턴으로서 의미가 있는 패턴이에요. 하락 추세 돌파 위에 단기 박스권 이루고 있는 종목, 이렇게 공부하기에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네요.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단기 박스권 시연 중,
패턴. 이거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하락 추세 돌려낸 후, 박스 컴패턴 됐어요. 자, 이거 캡처하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구독자 이탈했던 분들은 또 다시 또 빠른 속도로 다시 회복되는 거 확인했고요. 조회수가 너무 작아요. 예전에 조회수에 너무 못 미친 조회가 올라오는데 왜 그런지 저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제목이나 비슷비슷한 타이틀로 가니까 그것이 그게 그건가 싶은 생각 때문에 조회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를 좀 가지고 오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죠. 조회수가 그래도 500회 이렇게는 올라왔는데 방송이 너무 많아서 실시간 방송 듣고 제 방은 안 들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개찌렁이. 자, 그리고 한전 KPS. 한전 KPS도 이제, 자회사니까, 그죠? 비슷한 횡보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한전이 괜찮으니까, 물론 그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돌파했습니다. 그죠? 그럼 적당히 이제 눌려주거나 하면 접근도 가능하겠죠. 자, 의미 있는 것은 아까도 한전도 비슷하다시피 엄청난 하락하다가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관심 있게 좀 가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창의는 이 종목들 관심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번에도 질문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본인 전공을 살려가지고 재무제표 분석도 해서 채팅방에 좀 올려주면 서로 도움 되겠죠. 본인도 공부할 겸. 자, 이것은 4만 600원대 그리고 여기를 돌파하니까 밑으로 쳐지는 것보다는 강하게 가다가 눌려주면 그때 첫 번째 샷 하기를 권유드립니다. 3만 7천원권 정도. 다르죠 뭐가. 올라탔으니까 밑에 쳐지면 들어가면 좋겠죠. 노입니다. 쳐질 가능성 있어요. 그거보다 강하게 갈 때, 따라가긴 좀 부담되거든.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또 스트레이트 올랐으니까. 올라가고 눌려주면 그때, 다음, 타이밍 정도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를 단단하게 이제 지지한다는 걸 확인했거든. 올라가고 내려오면 여기서 샷하면, 한 3,000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000원 같으면 한 8% 됩니까? 4, 8, 32. 한 7%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노리고 갈 수 있는 전략은 세울 수 있겠다. 자, 한전도 괜찮고 한전 KPS도 괜찮고 괜찮네요.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여기 이미 관심 등록 돼 있대. 뭐 돼 있겠지. 여기 있네. 당연히 돼 있죠. 자, 괜찮은 종목이라고 예전에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동준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타자로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요. 일단 삼성 SDS가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시스템, 그러니까 삼성 계열의 회사들 시스템 구축 이런 거다 한단 말이죠. 그죠? 여기 있죠? 시스템 통합 구축.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고, 자, 종목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지속 상승형입니다. 어떻게? 20일 타고 가는 지속 상승형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여기까지 목표치를 가져갈 수 있고, 여기도 자 중장기 이평선 중에 장기 이동 평균선을 넘어섰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1년 동안에 평균 단가 위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나쁘다면 올라설 수 있을까요? 힘들거든요. 이것도 그죠? 상승하다 제법 작년 18년도에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다시 이제 재상승하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패턴이 의미가 있네. 그죠? 다 여러분들 강의 자료로 드리려고 이거 지금 다 하나하나 지금 캡처하면서 강의할 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공부할 때 확실하게 공부되거든요. 이거는 상승 앤드 하락 재상승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들 눈에 빨리빨리 많이 익혀 나오면 나중에 여기 저점 저점 연결했죠? 여기가 딱 서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깨지니까 못 넘어간다고 넥라인이라고요. 길게 보면 야 이런 거 진짜 그죠? 제가 만들었으면 토크를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가 저항권이란 거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지지권이란 거. 자,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했어. 그러다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여기 보면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 이제 재상승하려는 그런 국면입니다. 자, 추세선까지 총망라. 솔라무님, 평소 공부하던 거 오늘 복습. 야, 추세 지지장 줄일 거구나. 요렇게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왔죠?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해. 우리 같은 양산 패밀리, 예야. 역시 양산이 물이 좋고 터가 좋은가 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양양아, 양산으로 와라. 새롭게 핫한 도시. 응? 주식의 메카로 만들어버리자. 참.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도 그릴 수 있고, 상승하던 추세,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락 트렌드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제 모든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한번 돌파도 났어요. 눌려준다면 22만원권 지지하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제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캡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진행하죠. 자, 이 하락하던 추세 돌려놓고 한 이런 지점에서 또 매수 가능한 권역입니다. 중요 포인트만 딱딱딱 일단 칠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승, 하락, 그리고 재상승, 패턴. 아이고, 아이고. 상승 하락 그리고 재상승 패턴. 프린트 스크린.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삼성전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60일 지지를 계속하면서 올라가다가 나중엔 120일의 지지를 계속하고 상승, 하락, 재상승. 그런 패턴들을 알면 그 권역에 왔을 때 매수할 때더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20일에 쭉 타고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여기 딱 밑으로 20일 권역으로 만약에 처진다든지 처져서 양봉을 딱 보이잖아요. 매수하면 됩니다.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처져도 20만원, 22만원은 지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22만 밑에 여기 이평선도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 보고 20일 올라타면 다시 뭐 매수해도 되고요. 어쨌든 밑에 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종목의 특성상 지저분하게 움직입니다만, 자, 20일에 지지하면 올라갔다가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또 20일 인근에서 또좀 올라갔다가 지저분하긴 해요. 그죠? 그러면 적당히 사서 적당히 팔아먹고 이거 사고 팔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포인트 오면 20일 오면 사고 위에 적당히 한 며칠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올라와 있으면 또 던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죠? 그런 종목별로 특성을 잘 체크하시라.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볼까요? 예전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 상황 보면 아 하면서 이렇게 딱 그게 돼요. 보십시오. 쭉 가다가 120일에는 거의 지지합니다. 여기 그죠? 그 이전에 더 상승 추세 가파르게 할 때는 60일 인근 가면 계속 지지해요. 그러면 여기서 120일 툭 깨졌을 때 쫄기보다는 이전 상황을 딱 보면 아 121선은 자좀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121선은 지지한다고 삼성전자가. 그러면 툭 깼을 때 이렇게 여기 부위에 툭 깼을 때 여기 왔을 때 한번 사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야.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매매 포인트. 이거 고급 기법이에요. 고급 기법. 무료에서 이런 거안 가르쳐줘요 원래. 그죠? 그런 것들을 힌트로 얻으시면 된다. 해주도 왔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로 하락하던 추세 이제 돌려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그죠? 이렇게도 아까 할수 있다 그랬죠? 이런 트렌드로 갖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슈팅? 양양 여기 무슨 슈팅? 약간 더 내려 잡아도 상관없어요. 복습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슈팅? 언더 슈팅. 그죠? 자, 추세 대 하단 부위는 지지할 가능성 높은데 스트레이트로 빠졌는데 한번더 통하겠죠? 이거 언더 슈팅입니다. 고급 기법으로는 매수도 가능해요. 근데 기본은 매수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십시오. 괜히 나중에 안 돼요. 정석부터 먼저 배우십시오. 안 알려줘요. 그래서 여기 위로 삐져나온 건 뭐? 오버슈팅. 오버슈팅은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매도 시그널이에요. 그것만 일단 외워놓으셔라. 언더슈팅, 오버슈팅. 이것도 그러면 또 공부거리 되니까 이것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카피합니다. 카피 신나게 많이 해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자료 엄청나게 드릴게요. 다음 강연회 때는 한 70페이지 드릴까요? 지금 54페이지까지 만들어놨는데. 그죠? 밖에서도 어디 내놔도 정리가, 그러니까 글자라든지 활자라든지 이런 부분 정리가 좀덜 됐을지 몰라도 어느 책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실전 교본입니다. 그것만 보고 달달달달달 외워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전자점 부위 있습니다. 여기, 그죠? 대략적으로 이런 추세를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럼 보면 상승 하락 재상승 패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접근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거든요. 다만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스트레이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밑들 좀 처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너무 강하게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고요. 왜? 외국인 패시브 자금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패시브 자금, 인덱스 펀드 위주로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를 안 사겠습니까? 지수를 사는데요.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이거 뚫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약간 선침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 시그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쳐져도 다시 더 산다고 추가. 그죠? 쫄지 않고. 매매 패턴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걸 느낄 겁니다, 아마. 예전에 빨리빨리 하던 매매 패턴인 것 같으면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수익은 덜 나고 있는데요. 파다닥 파다닥 끓이면서 할 때는 수익이 오히려 더잘 났는데, 지금 이제 눌려주는 종목들은 기간을 주고 짜봉 눌려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 솔직히 별로 재미없었어요. YG 엔터테인먼트 없었으면 진짜 체면에 안설 뻔했는데, 그래도 YG가 한방 날아가서 좀 다행인데요. 여러분들 너무 급할 필요 없다. 내 자산 안전하게 잘 유지해 나가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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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된다. 해주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까먹어가면서 왔다 갔다 벌 때는 신나게 벌다가 까질 땐 푹푹 빠지면 불안해서 일을 하겠냐. 내가 전업 투자자도 아닌데, 그지? 밖에서 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너무 급등락 심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데, 그래도 적당하니 까지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면 은행에 넣어놓은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한 투자고 마음 편하지 않냐고. 그죠? 창의는 여유가 있대. 다행이지, 그러니까. 곱창 안으로. 헝기. 반가, 반가. 말레이시아 비 온다더니 이제 비 커츠가 또 덥냐? 참. 그죠?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바다닥 바다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하니. 그죠? 그러면 적당하니 한 달에 10% 벌고 싶습니까? 욕심이거든요. 한 달에 10%면 한 1년에 120%입니다. 해주 기준으로 하면, 창의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매덕 버는 거예요. 와, 회사고 보고 다 때려치우겠네? 그거 욕심이라니까. 한 달에 2%만 벌어도, 그죠? 누구하고 맞짱 뜬다? 그거 있잖아, 할배. 워렌 버핏. 20몇 프로라니까. 물론, 자금이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한 3%, 4%만 한 달에, 한 달에. 3, 4%만 번다면, 만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거 불만족스러우시면, 어디, 어느 누구, 대한민국 어느 누구한테 가도 그것을 만족시켜 드릴 사람은 없을 거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 제가 밑밥 까는 거 아니고, 저는 착실하게 이 강의를 여러분들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밑밥 까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더 끝내주고 하고 싶으면 크루드 오일 하시던가, 옵션 하시던가 하시면 돼요. 닥터기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14승 1패 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우리 지금 채팅방, 무료 앤드 유료 채팅방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매매 타이밍 그렇게 짧게 가져갔다는 가는 혼선만 오기 때문에 빠질 거 알고도 좀 홀딩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하단에서 상단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왜? 좋으니까 급등한 거 아닙니까? 양양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단에서, 여기 하단에서 급등했잖아. 부담도 되지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왜? 외국 형들이 그냥 삼홈에서 그냥, 여기 보이시죠? 이건 씨, 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패스 일단. 그죠? 어쨌든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죠? 강한 놈 붙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인근에서, 와, 많이 올랐네. 부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주게 간다 아닙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은 합니다만 시장이 순응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야, 목표치가 여기 정도 왔는데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그런 예측은 할수 있겠지만 시장이 흐르는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많이 놀랬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올라간 거, 와. 예를 들면, 이런 부위에 확 쳐졌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가 예측하기 안 쉽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략. 확 쳐진다면 여기가 얼마 됩니까? 200만 원대거든. 250만 원대네. 225만 원대네. 그죠? 50 곱하면 되니까. 200만 원대를 목표치를 저는 봤는데, 와.
사회주의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아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게 좋게 반응하고 끝내주고 가는가 보다 해야지 빠질 때 됐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것은 선물 옵션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주식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주식하고 연결을 진다면 너무 섣부르게 다 던지지 말라는 거죠. 상승 추세 유지되면 일부 물량은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것도 캡처. 아주 학구적인 분위기네. 캡처 몇 번째지? 아, 양해 캡처했어? 캡처하고 내가 캡처하고 난 다음에 캡처해. 그러니까 나 다 캡처 전부 다 할 거니까 책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책 나오면 많이 사주실 겁니까? 자, 먼저 들어가시고. 자, 그래서 삼성전자까지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 관심있어 하는 셀트리온 가지고도 그러면 또 분석 한번 해볼까요? 이유상 셀트리온 삼행제도 또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방송하긴 했습니다만, 그죠?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기관에 보면 쌍거리 매도세 넣었습니다. 3일 연속. 닥터케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20일과 60일에 단기 박스권일 것이고, 크게 치고 가기보다 단기 박스권일 거라 했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죠? 우리는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끝냈어요. 그죠? 2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깨졌습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쉬워요. 올라간다 해도 여기 22만 건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틀어막혀 있어요. 수급까지도 안 좋네요. 조금 긴 흐름으로 보면 19만 4천원과 24만 6천원에 여기 박스권인데 상승 이후에 박스권이 아니라 상승 이후에 하락 전환 완벽하게 되고 난 이후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한 겁니다. 여차하면 하단을 위협한다면 어떻게 된다? 하단을 위협한다면 밑도 더 처질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일단 차트상으로는 15만 6천원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겁니다. 19만 4천원, 20만원대 깬다면 완전 긴장하셔야 돼요. 아직도 중장기로 들고 계신다고 안 던진 분 계십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손가락을 밑으로 꼽든 싫어요를 누르든 구독을 탈퇴를 하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은 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은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방송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려고 하는 방송이지. 자, 아까 삼성전자하고 비교했을 때뭐 어떤 차이 있습니까? 상승, 하락 전환 이후에 재상승해야 되는데 재상승했습니까? 재상승 못했어요. 그리고 수급도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죠?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이거는 상승, 하락, 전환 이후에 아직 그대로 진행. 하락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여기는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깨지는 순간 끝장난다. 그리고 여기는 저항권이다. 이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하락하는데 왜 들고 계십니까?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뿐이랍니까? 그러면 25만원 반등했을 때 끊어내고요. 20만원대 다시 사고, 닥터케어 한 것처럼 사고 팔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와, 만약에 올라가면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때 사면 된다고요. 매매를 한번 하고 팔고 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해낼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진짜 그런 것 같다. 7번 눌러. 예이야. 내가 다시 언제든지 포인트 잡아서 다시 사는 자신만 있으면 매도 포인트에서는 매도하고 매수 포인트 매수하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닥터케이는 하라면 할수 있어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만 원대 들어가가지고 먹어내는 거 봤잖아요, 얼마 전에. 여기 있네, 실제로. 창희 선수 먹었던 사람. 그걸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아니, 자기도 몇천만 원, 몇억 들어가 있으면서 공부 하나 안돼 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가 없는 것 같은데 치킨집 사장이야. 내가 치킨도 튀겨야 되고 배달은 그렇다 치고 그죠? 서빙도 해야 되고 다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치킨 튀긴 줄 모르고 그냥 대충 아유 치킨집 차려놓으면 되겠지 하면 그게 될것 같아요? 매덕 들여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요. 주식은 사고 팔고 하는 걸 튀기는 거하고 달라요? 주식을 사는 법, 파는 법을 알아야 제대로 할거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거는 억 단위, 몇 천만 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친구가 산다고, 옆에 누가 이야기해 준다고 왜 그렇게 하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모한 짓입니다. 무모한 짓. 내돈 그냥 가져가라고 무모한 짓입니다. 올라간 거 이거? 이거? 재수, 재수. 그죠? 그리고 흔들릴 때 있는 거 없는 거다 털어넣어가지고 개 망하든지 오히려 공부 안 하고 버는 게 최고로 안 좋은 겁니다. 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돈 버는 거 최고 안 좋은 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무서운 걸 모르거든. 우습거든. 그죠? 그냥 대충 사놓으니까 막 날라가. 내가 잘해서가 절대 아닌데. 그래 우쭐해져가지고 그죠? 나중에 망합니다. 아 병이 일하고 있어. 아유 치킨. 야 병이야 그지? 다음 주에 현대건설 GS건설 한번 가자. 갈수 있는 모양 아니야. 그죠? 신영이 요새 많이 바쁜가? 지금 밤 9시인데 용안 들어오네 요새. 많이 바쁜가? 신영아. 응? 자 그래서 제발 공부하고 하셔라. 그냥 무조건 가는 종목은 없다. 이거 지금 시간에 3%대 가까이 빠지고 있다는 거 보여주던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간에 여기서 봅니까? 어디서 봅니까? 닥터캔 시간에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요. 저 아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키움 기준으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되는지 다닐까? 저는 이거 치고 있을게요. 닥터 K는 제목을 치고 있을 테니까 누가 시간의 가격 좀 알려주오. 아유 미치겠어. 이거는 상승 이후 하락 아직도 진행 중. 그런데 왜 계속 홀딩? 아니, 상승 이후에 하락하고 전환해야 그래도 좀 좋다는데, 이거는 상승 이후에 하락 아직도 진행 중인데 왜 계속 장밋빛으로 50만 간에 100만 가는 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냐고요. 1301번 메뉴. 라이딩 어디쯤 있냐? 좀 이야기 좀 해줘봐. 그냥 이거 앱으로 찾는 게 낫겠다. 앱을 볼라니까 또 업데이트 하라 그래. 1301번이 어디로 들어갔지? 메뉴 찾기 검색란이 없다.
여기 있네. 시간에 다닐까? 보이십니까? 시간에 다닐까? 얼마에 종료했습니까? 20만 2,500원에 마감했어요. 속된 표현 좀 쓸까요? 조비된 겁니다. 더 빠지는 거예요. 이제 하단 완전, 하단을 완전 밑으로 깨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들고 계시죠? 심각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 세트는 헬스케어 뭐 영업 손실 났다는 뉴스 있고 그죠? 같은 형제들 아닙니까? 같은 형제들 어떻게 아실 겁니까? 그죠? 이것도 의미 있으니까 여기까지 카피할게요. 시간에 박살나고 있네. 그죠? 하, 답답해요. 답답해. 그죠? 아니 그렇게 닥터K가 그죠? 31만 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한 번도 낙폭 큰 걸 두들 맞은 적이 없어 셀트리온.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신나게 먹어요. 8% 1.5% 1.5% 두 번 손절하고 또 한 10% 가까이 넘게 먹었어.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라니까요. 모르 그거 궁금하시면 앞에 다 들어가면 다 방송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고 요거 캡처해놓고 언제 들어가 보면 되는지 알려드릴게. 우리 지금 보는 분들이야 다 알지만 녹화 방송 혹시 보는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상승 하락 그대로 진행 중. 셀트리온 왜 장밋빛 전망? 왜 월드컵? 왜 50? 왜 100만원?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 못한다니까요. 무슨 근거?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더 뒷받침 돼줘야만 여기는 거품 끼었다 칩시다. 그죠? 장밋빛. 여기는 가져볼 수 있겠지. 그것이 깨지고 난 다음에 옥석을 가리네 만에 바이오. 2018년도 초반에 그랬지 않습니까? 신라젠 비롯해서. 그리고 박살나고 있고 바이오가 아직도 별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받쳐주면 이게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셀틴 헬스케어가 영업 적자 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아작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네가 했던 이야기 내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보십시오. 여기 가면 31만원 던져야 된다는 게 9월 20일 날 입구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도 사라 안 그랬어. 근데 해필 이날 딱 사라 그러네? 사자마자 8% 먹습니다. 그리고 던져. 그리고 여기서 살 때 여기 가면 딱 던진다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여기 며칠인가 하면요. 11월 15일 그리고 이날 또 사 그럽니다. 아침에 사자마자 8% 날아갑니다. 11월 26일 다 검색해보세요. 방송에 다 있어요. 셀트리온 삼행제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 조금 더 먹고 조금 하다가 1.5% 깨지고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20만 3천에 들어가가 20만 깨진다면 던진다는 이론대로 아니 그 원래 처음에 전략대로 그대로 무너지는 것 같아서 손절 1.5% 그 다음에 20만원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19만 3천원 깨지면 던진다는 전략대로. 근데 올라가.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사고팔 좀 더 해가지고 여기 구간 다 팔아먹고 던져라 그랬어. 그죠? 여기 인실님하고 누구야? 저기 해주하고 다 정인 아닙니까? 해주야 본인 던지고 난 다음에 위에 있냐고. 밑에 있잖아 밑에 셀트리온. 그러면 위에 있는 셀트리온 그대로 물려가 들고 있었으면 추가로 닥터케이와 함께하면서 현대건설 이런 거 사서 먹는 건 없잖아. 그렇잖아. 그지? 더 빠지면 어떡하는데 여기 밑으로 더 추가로 내려간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데 내일 하루면 3% 더 빠지는데 돈 제법 실렸잖아. 그지? 그냥 더 까지는 거잖아. 내일이 셀트리온 실적 발표. 그래서 그거 하나 강조 드릴게요. 그죠? 추세가 무너진 거를 들고 있어봐야 안 된다. 이 말은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창의한테도 적용되는 말. 에스 트래픽 이거 손실 좀 있긴 있는데 올라탔었어야 좋았는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내일 퉁 하고 깨지면 무조건 아침에 딱 보고 있다가 이거 퉁 깨지면 이거 던져.
다시 올라타도 여기를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니까 그것 던지고 차라리 강세에 있는 현대건설 내지는 뭐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데 분산 투자해 놓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이익나기 좋고 훨씬 불안하지 않고 남부 경협 테마를 한번 보겠다면 현대건설의 한 절반 이상 넣고 나머지 현대차, 삼성전자 이렇게 분할 매수해 놓는다면 적절하게 오히려 더 수익 안정적으로 날수 있다. 그렇게 조언을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또 짚어나가죠. 셀트리온 제약까지만 짚어가고 그만할 겁니다. 모든 이평선 밑에 위에 다 있어요. 그죠? 안 깨져야 될 20일 깨졌어요. 안 좋은 겁니다. 밑으로 까지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이것도 시간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67,000, 67,700원. 이것도 또 까지가 시작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3%도 빠졌어. 맞습니까? 2,200원이면 368 되겠네. 그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빠져가지고 시작하겠다고 2% 가까이 빠져가 시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형제 아닙니까? 최고 큰 형이 빠지는데, 그죠?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밑으로 쳐지면 안 된다 했는데 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더 빠지잖아요? 그것을 믿으시라니까,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자, 쳐지면 안 된다는 선. 맨 처음에 셀트리온부터 말씀드릴게. 여기 임금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유료방에 모아님 계신데, 챙겨야 했는데 잘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없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리액션이 있어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는데. 그분은 셀트리온 컨트롤 받으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비중의 50% 갖고 있대. 던져 해가지고 잘 던졌으면 이거 안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내일 3% 빠지면 안 두드려 맞는 겁니다. 19만 9천 샀거든요. 잘 챙기고 놓은 겁니다. 20일 깨면 안 된다 그랬어. 20일과 60일 사이에 박스권이라 했어. 그것까지 정확하게 다 맞잖아. 틀렸습니까? 여기 인근에서 뭘 했습니까? 20일과 60일에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올라탔습니까? 그래야 제가 틀려요. 못 올라타고 밑으로 깨지면 안 된다는데 깨졌어요.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더 빠진다고요. 그런 기준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도 주식하는데 확률 훨씬 높고 먹은 거안 토해내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0일 깨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위로 강하게 올라타야 된다 했어. 못 올라타고 실패하고 밑으로 깨지니까 더 빠진다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더 빠진다고요. 지지권들은 남아는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빠지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63,400원 못 지키면 큰일 나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여기 56,000원 못 지키면 큰일 나요. 완전 하락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장밋빛 전망 가지시기보다는 긴장 많이 하셔라. 긴장 많이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닥터K는 셀트리온 22만 올라타고 눌려주지 않은 한 셀트리온 접근을 거의 안할 생각입니다. 여기 19만원, 20만원 이제 안 해. 왜? 한 번, 두 번, 세번 터치했거든. 이번 가면 네번 터치하거든요. 뭐, 삼세 번. 자꾸, 지지선 자꾸 밑으로 깨려고 터치하면 어떻게 된다? 붕 하고 깨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점 매수 안 하랍니다. 올라타는 22만원 다음에 하랍니다. 왜? 주식이 셀트리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이오는 힘이 없어요. 오히려 하려면 HLB 좀 관심 있어요. 야, 넌뭐 바이오 무조건 안 좋아하나? No! 바이오메드 간다 했는데 날라가요, 날라가. 그죠? 대용제약 좀 아쉽습니다만, 못 먹어서 아쉽습니다만, 일단 갔어요. 대용제약 처지면 이런 거 관심 있어요. 대용제약이 좀 관심 있어. 올라와. 너무 지저분한데, 근데? 일단. 바이오 별로 안 좋죠? 일단 좀 내립시다. 바이오 당분간 쉬어갈래. IT에 집중할래. 왜? 업종 대표주들, IT의 업종 대표주들이 우상향 털어내고 있어요. 바이오 대표주들이 우하향, 완전 우하향. 그죠? 일부 좋은 거 돌려내려는 정도. 우상향도 별로 없어. 한미약품이니까 너무 좋은데, 아, 안타까워요. 그죠? 좋은 건다 이제 돌려내려는 정도. 나머지 대부분 보면 닥터케이 그래도 괜찮은 거 뽑아놔서 그렇지. 이보세요. 신라젠더 별로입니다. 흥기님 이거 갖고 계셨다 했죠? 흥기. 이거 뭐, 내가 좋다고 이야기 안 하죠. 좋다 이야기 안 하는 게 처집니다. 내 잘난 척이 아니라 주가의 흐름이 그렇다고. 그런 거를 간파를 잘 해내면 다음에 주식할 때 훨씬 더 확률 높아진다고. 이거 분명히 별로라 그랬을 겁니다. 하루 올라가도 뭐
위에 이평선들 다 있고 별로? 밑으로 처지잖아. 별로란 건 처진다고요. 괜찮다고 이야기한 건 날라댕겨, 날라댕겨. YG. 하루 빠져도 눈도 깜짝 안 했어. 날라갔어. 그죠? 정리하고 나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홍기의 단점은 자꾸 위에 저항 있는 거 저점에서 잡으려 하지 마라. 오히려 이것만 눈에 익혀. 이렇게 돌려내는 거, 이런 거 20일 인접한 거, 본인이 예전에 패턴은 20일 밑에 볼린저밴드 하단에서 20일 중심선까지 가는 거 먹는다 했잖아. 그게 잘못된 거거든. 반대로 올라탄 거 상단까지 노리는 거. 다시 팔아먹고 눌려주면 다시 상단까지 노리는 거. 다시 팔아먹고 다시 눌리고 상단까지 노리는 거. 그러다 여기가 저항인데 뿡 뚫으면 위로 쭉쭉쭉쭉 가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타고 쭉 타고. 그게 볼린저밴드의 성질이거든. 위로 여기 뚫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거 노리고 가는 겁니다. 남북 경협 때문에 지금 흔들흔들 해놨거든. 저는 이거 개미털기라고 생각해. 누가? 외국인이. 좀 보내야 되는데. 옆에 속된 표현 쓸게요. 잡것들이 따라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한번 출렁출렁 해놓고 그 다음에 붕 띄우면 날아갑니다. 어어어 못 따라와요. 3% 5%막 날아가는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못 따라간다니까요. 창이 우리 지금 건설주만 가면 우리 포트폴리오 논하는 거예요. 지금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쩌부 실려 있잖아. 거의 7, 80%가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실려가 있거든. 이거 남북경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타결이 된다든지 호재가 딱 나왔다. 위로 빵 치고 갑니다. 이제 트럼프도 물론 시간 관리를 좀 하긴 하겠습니다만 간보기도 조금 이제 뭐 그죠? 밀당 조금은 하고 있지만 너무 바쁘게 할거 없다. 시간표 정해진 거 없다. 이렇게 가면서 시시시시 밀당은 하고 있습니다만 딴 거에서도 지금 러시아 스캔들 내지는 국경 장벽 예산 때문에 아까 제가 다 지금 캡처 다 해놨는데 아직 안 날려드렸는데 주말이라서 자 야당하고 지금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놨던 거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공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세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북 경협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회담까지 그러면 지지부진해 버린다. 자기 정치적 입지가 그거를 나가리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B급 감성이에요, 닥터 K. 나가리 시키는 게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낫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봐. 나는 그래도 북미회담, 나 해내잖아. 아무도 못 해낸 거. 그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했다지 않습니까? 그죠? 민주당에서 집권했으면, 마이너스 만 포인트 빠졌다? 내니까 올라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쇼맨십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 깽판 쳐가지고 밑으로 간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상당히 노력할 거고 여러 가지 무르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은 뭐 실망 이런 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에 안 좋아 뭐 생각 외로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니까 박살났다가 다시 올라타기 때문에 다시 올라타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다. 7만 원 정도까지도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노릴게요. 7만원 가면 10% 아닙니까? 몇억 질른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 참. 그죠? 몇억 질른 사람 많이 있다고요.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비교적 선침해 했기 때문에, 그죠? 비교적 선침에 해놨기 때문에 먹고 예,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죠? 이 종목은 누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가 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죠? GS건설 뭐다 받쳐놨잖아. 올라타고 난 다음에 그죠?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다 받쳐놨어요. 밑으로 까진다고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이네요. 이것도 많이 가면 이것도 쩝 가요. 5만원에서 55,000원까지 갈수 있어 보여요, 일단. 이거 제법 실려 있잖아. 창의도 제법 실었잖아. 그냥 난리 나는 거야. 닥터K 포트는 남북 경협이 가는 순간, 건설주가 가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그냥
그냥 적당히 들고 가는 겁니다. 적당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그렇죠? 이것도 밑으로 쳐진다고요? 노우라고 생각합니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그죠?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깨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못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팍 깨지려면요. 여기서 밑으로 쳐져야지 위로 못 올라간다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여기를 상승하던 추세를 다시 이만큼 더 강하게 올려 탔다는 거는 뭔가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중국과의 관계도 이제 조금 호전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그죠? 이 청산 가치로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권역은 그래도 좀 투자할 만한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깨졌던 라인이 12만 7천 건 되거든요. 여기는 안 깨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깨졌어. 왜? 중국에서 완전 완패를 하고 그죠? 둥둥둥둥 이제 좀 좋아지니까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만 원대는 들고 갈 만한 자리다 전 생각합니다. 중장기라고 그랬어요.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삼성전자 급등 이후에 안 쳐져. 이것도 밑으로 좀 조정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튕겨가지고 밑에서 왔다 갔다 좀 힘없어야 돼. 뭐처럼? 하이닉스처럼. 이해되십니까? 이게 올라타지 못하고 흔들흔들흔들 하니까 여기서 박스권 있잖아. 지금 단기 박스권이잖아. 만약에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SDI도 관심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보단 삼성전자가 훨씬 좋아 보인다. 주가의 흐름이란 게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봐오기로는 고려해요. 괜찮아 보이더만. 자, 고려아연 우리 라이딩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거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탔어. 그러면 와 빵치고 하면 너무 좋은 거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는 조금 눌려준다면 44만 원권 정도 여기만 오면 적어도 이건 단기 박스권은 가지고 단기 박스권은 될 거다.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이것도 그렇게 나쁜 쪽으로는 이야기 안 했잖아. 다만 밑으로 쳐질 거 보이기 때문에 던졌기 때문에 던졌지만, 그러면 라이딩이 또 이제 뭐 돈이 포트폴리오에 다 가서 그렇지만, 그냥 돈이 있었다는 가정하면, 던졌다면 다시 올라탄 여긴 살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접근 가능한 겁니다. 평소하고 다른 이야기 아니죠. 그러면 고려아연도 좋으니까 치고 가면 그냥 손가락 빨아야 되고, 적당히 눌려주면 44만원권대는 관심 가질 필요 있어서 여기 넣어놓은 거야.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고. 외국인 계속 사고 있네. 기관도 사고. 현대제철. 철강주 포스코하고, 포스코도 이제 돌려내고 있는 입장이고,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권역입니다. 이 안으로 처져가지고 밑으로 빠지면 별론데, 다시 올라탔기 때문에, 포스코 내일이라도 올라타면 이거는 매수 타이밍도 놓은 거네, 일단은. 네, 뭐썩안 좋아해서.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훨씬 좋은 겁니다. 해냈어, 일단 돌파를. 그러면, 다시 올라탄 다음에 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자, 더 있으십니까? 자, 더 없으시면 한번 끊고 말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시간 10분 했기 때문에 방송 많이 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지금 여러 가지 전 세계 시장이 상승 전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없는 시장은 없어요. 우리가 죽는 한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한 문제가 없지 않듯이 이전 세계가 굴러가는데 어떻게 조그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들은 다 알고 있는 뉴스다. 이제 봉합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재는 크게 악재보다는 하락했던 거 반등하고 있는 전 세계가 같이 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우리나라도 굳이 못 가야 될 이유 없다. 외국인 형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크게 무리 없이 가져갈 거다. 그리고 타이밍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방송 안내 좀잘 봐주시고, 방송 참여해 주시고요. 유료 카톡방도 운영 중입니다. 무료 카톡방도 운영 중이거든요. 운영 중이거든요. 자, 유료 회비, 여러분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금 좀 되시는 분들은 닥터K의 집중적인 컨트롤 내지는 포트폴리오 관리 받으시면서 좀더 성공 투자 하는데 도움 받으시라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안 아깝게 해드리겠습니다. 회비. 그리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십시오. 3,000원도 못 벌어요. 광고. 그죠? 그리고 주위에 무료 방송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십시오. 좋아요 필수입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내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